안녕하세요. 자녀교육과 축복 채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길을 가다가 작은 커피숍을 들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열기를 식혀야 할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 평 남짓한 공간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교 남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12명은 되어 보였어요. 테이블 3개를 서로 붙여놓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이 워낙 좁은 공간이어서 그들로 꽉 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들을 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설명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들으며 필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명하는 학생도 매우 열정적이었고 듣는 모든 학생들도 열심히 귀 기울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도 이 정도로 열심히 듣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매우 활기찼고 어느 대형 강의실 못지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가 채 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학교에 있어야 했지만 요즘 학교에서 일찍 귀가하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함께 공부하기 위해 커피숍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공부에 열중하는 것을 보니 보기가 좋았습니다. 가르치는 학생의 눈빛이 제일 밝았고 제일 에너지 넘쳤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그 시간을 가장 즐기는 사람은 바로 그 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전에 올린 영상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에서 부모가 구술 테스트로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학습을 유도한다면 아이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욱 탄탄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인출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지식 인출 연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출 연습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학습의 장점과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인출 연습은 반복해서 읽는 복습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공부한 다음에 간단한 시험 한 번만 보아도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학습했던 것을 탄탄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출 연습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용과 창의성도 생겨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깨닫게 되고 사회성도 키우게 되고 남과 교류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커피숍 풍경에서 누가 그 공동학습의 최고 수혜자일까요? 바로 가르친 학생입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친구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니 매우 생산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식을 확고히 다진 사람은 분명히 가르치는 학생일 것입니다. 게다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아는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의 학습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 학습 인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학습 인지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학습을 할 때도 아이가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이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도 그냥 공부한 것보다 적극적인 학습, 공들인 학습이 됩니다. 자기가 먼저 알아야 하기에 열심히 파고들겠죠. 그리고 설명하는 행위를 통해 전달 능력이 향상됩니다. 심리학자 존 바그 실험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공부하게 되면 암기력과 이해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학습 효율을 위해서 아이가 이런 공부를 시도해 보도록 해보시겠어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학습이 토론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토론 수업이어만 토론은 아니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2명 토론 혹은 팀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생산적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것을 적극 권해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습한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경험을 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봉사 장소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학습한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경험하기 첫째, 집이 가장 연습하기 좋은 곳입니다. 아이가 학습한 것을 부모 및 형제자매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시작을 할수 있도록 부모 쪽에서 학습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시작이 다소 서툴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면 아이는 용기를 낼 거예요. 아이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말씀해 보세요. 아이는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아이가 학습 설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들어주세요. 집중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열심히 듣고 때로는 필기도 하면서요. 마치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처럼요. 부모가 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건성으로 듣는다면 아이는 하고 싶지 않겠지요. 혹은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열심히 들어주세요. 부모의 표정을 보고 아이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아이의 설명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는 부모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해 아이가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고가 확장될 것입니다. 아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연구를 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질 거예요. 집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보세요. 집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놓아서 아이가 그곳에서 설명을 하도록 해보세요. 아이는 화이트보드 앞에 자주 설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방금 깨달은 것들을 적어놓기 위해서 혹은 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습이 훨씬 잘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커다란 보드 위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지식이 더 명쾌해집니다. 설명을 할 때도 종이에 써서 설명하는 것보다 혹은 구슬로만 하는 설명보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라서 또 공공 장소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선생님이나 강연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보드 앞에서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이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지 않을까요? 설명을 다 끝내면 박수를 쳐주어 보세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몰라요. 화이트보드에 대한 것은 지난 영상 자녀의 공부 효율을 높이는 환경 1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습한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경험하기 둘째, 다른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른 학생의 공부를 돕도록 권해봅니다. 이런 방식의 학습은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더욱 잘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친구와 나눈다는 것이 대부분의 아이에게는 즐거운 일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상대방 학생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공부가 무료한 것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역동적인 공부가 되죠. 집에서 가족들에게 학습한 것을 가르쳐 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른 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학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몇 짝에게 해볼 수 있고 몇몇 학생들과 방과 후 시간을 내어 일정 기간 동안 가르치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습한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경험하기 셋째,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가 더욱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것이고 보람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